겁나 추워. 자는데 케아가 계속 오더라고. 아, 짜증나게 진짜. 케아가 끝나니까 샌드플라이가 시작됐어요. 지금 텐트에 보면 샌드플라이가 엄청 많이 붙어 있거든요. 아, 뉴질랜드 캠핑 그 장난 아니네. 지금 텐트 밖에 보면 저 아래 공간이 살짝 떠 있는 곳 있잖아요. 케아가 막 림보를 하더라고. 여기 막 들어와가지고 왔다 갔다 엄청 해요, 저기로. 아, 이거 문 한번 열고 싶은데, 밖에 뷰좀 보려고. 문 열면은 샌드플라이 들어올 것 같아요. 뉴질랜드 캠핑 장난 아니네. 난이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공기 통하게 만들어가지고 춥게 잤기 때문에 아마 텐트 안에 결로 현상은 없을 거예요. 빨리 철수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아, 샌드플라이가 점점 몰리고 있어요. 철수 어떡하냐. 야, 밖에 비 멋있다. 와, 너무 멋있어. 자, 대충 정리 다 끝났고 준비됐습니다. 갑니다. 와씨. 하고 자빠졌네. 캠핑 뷰는 정말 아름다웠는데 저녁에는 케아, 아침에는 샌드플라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So this one made by New Zealand. Yeah, yeah, oh. because it was yeah. It's a strong one because we only have one more day to drink coffee. It's amazing they didn't damage your tent. Yeah. Hmm. Yeah, it's interesting because it damaged both of our tents. And you were so much more exposed. Yeah. Did you have food in your tent? I had. Yeah. But I don't know. They just interested in my crocs. And my sticks, like the rubber things. Yeah, actually, I also afraid that maybe he can attack my head because it was really, really close. Yeah. And there's a story back here about a root burn. But, he was locking a hiker in the hut with a key. Yeah. So Kea didn't know how to use a key and lock. What? What the hell? So he was locking a hiker in the hut, so he couldn't go outside. Yeah. I realized the Kea is really smart. Yeah. Oh, that's really smart. So yeah, smart. Yeah. I saw the pamphlet and they say world smartest parrot. Yeah. 뉴질랜드 친구들이 줬어요. 피넛 슬랩이라고 하는 건데 스니커즈랑 맛이 좀 비슷하다. 맛있네. 오우. 대장이 안에 있네. 이 뉴질랜드 트레킹도 재밌는 게 이제 걷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얘기도 하고 뭐 산장에서 만나기도 하고 하면서 일정도 같고 루트도 뭐 똑같으니까 계속 이렇게 마주치면서 얘기도 하고 좀 산티아고 순례길이랑 살짝 비슷한 것 같네요. 아주 짧은 산티아고 순례길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맛도 있고 뭐 재밌네요. 눈에 보이는 게 초록 색깔, 갈 색깔, 그리고 하늘의 파란 색깔. 뭐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은 색깔밖에 없다 보니까 눈이 엄청 편안하고 초록색이 저렇게 많은 게 되게 신기한 광경을 자아냅니다. 굉장히 신비로워요. 아, 진짜 여기는 새들의 천국이다. 온통 초록색으로 덮여 있어.
이 카메라로는 좀 잘 안 당기는 것 같은데 직접 눈으로 보면은 와. 아, 참 어이가 없네 무릎이. 정신 차려. 모트라우 헛으로 갑니다. 6시간. 그래도 이제 3일차 코스는 쉬워요. 오를 거 다 올랐고 내려올 거 다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뭐 평지처럼 가더라고요. 아이고. 에이, 아이고려. 에이씨, 와 이거 안 되는데. 아, 잠깐만. 와, 야, 잠깐만. 아, 엄청 낮게 가야 돼. 가방 때문에. 와, 이거 뭐야. 그리고 가방이 이게 원래 끈이 좀 더 아래 와야 되는데 이쪽 가슴 쪽으로 엄청 높게까지 잡혀 있네.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세팅을 해서 뭐 허리 쪽으로 부담이 가게끔 잘 되긴 했어요. 와, 이건 뭐야. 그 외계인 나오는 영화 보면은 어느 딱 공간에 들어갔을 때 알들이 쫙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풍경인데. 걷다 보면은 길이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멈춰서 또 카메라를 꺼내야 돼요. 진짜 색다르다 풍경이. 너무 좋다. 아,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저런 이제 산 능선을 탔었던 거 아니에요 전에. 그래도 제가 트레킹 할 때는 비가 안 와 가지고 길 상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엔 좀 개판이네요. 와, 이거 완전 진흙이네. 오, 쉣. 나. 근데 비가 많이 올 때는 진짜 막 다 젖는다고 하더라고. 이런 길들이 계속 나오네요. 지금은 뉴질랜드 샘 오너랑 해서 같이 걷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양농장을 운영하신대요. 그래서 저한테 오고 싶으면 와도 된다고 초대까지 해주셨거든요. 시간 보고 괜찮으면 한번 가서 양농장 체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성격상 많은 사람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저렇게 딱 두 그룹, 새 모녀랑 어제 캠핑한 그룹. 저 양농장 초대를 받았는데 완전 시골에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갈지도 조금 고민이고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무릎이 지금 많이 안 좋아요. 왼쪽이 뭐가 좀 잘못됐어. 큰일이네 이거. 여기 트레킹 끝난 다음에 3일만 쉬고 바로 또 밀포드 사운드 넘어가거든요. 회복이 되려나 모르겠어 그때까지. 완전 백발이신데 가방을 메고 3박 4일 트레킹 하시네. 진짜 리스펙이다. 와, 저 샘 오년도도 또 보면 대단해. 원래는 일행이 총 8명이었대요. 그 중에 3명이 일단은 빠졌고 그렇게 해서 5명이 출발했는데 오다가 2명은 포기해서 갔어요. 다른 쪽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엄마 한 명이랑 딸 두 명 이렇게 세 명이서 갔는데 꼬맹이들이 진짜 나이도 어린 애들인데 가방 메고 트레킹 진짜 엄청 잘하더라고요 애들이.
싸늘하다. 정말 아름다운 길이에요. 초코파이. 저 뉴질랜드 모녀한테 줘야겠다. 와, 어린애들이 산을 왜 저렇게 잘 타. 체면이 말이 아니네. 아, 나 몸이 완전 쓰레기야 됐네. 아, 무릎이 좋지 않다.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있잖아요. 건강하고 되게 좋아 보이신다.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파나돌이래요. 파나돌이 뭐냐면 이제 진통제야, 진통제. 아, 호주 뉴질랜드 쪽에서 먹는. 뉴질랜드 케플러 트레킹의 후기는, 아, 저 나무 또 뭐야. 그러니까 여기 자연이 진짜 그냥 나온다 이런 게 막. 이거 뭐야 이거? 열리진가? 아니지. 아마존 정글 속 또는 호주의 열대우림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도 드는 뉴질랜드의 케플러 트레킹입니다. 에이, 아, I'm still alive. Okay. 아, okay, okay. Oh, I see. This one is a different sort of food. Oh, how many? Oh, hundreds. Hundreds? Oh, there are many. There are many. Oh, I see. Yeah. It's called a pepper tree. Pepper tree. If you taste the leaf, it tastes like pepper. Just bite it? Just don't eat it. Just bite it and you can kind of got a... Can you feel it? Peppery. Yeah. So that's called horopito, but that's its common name is pepper tree. Pepper tree. Oh, a little bit, feel like a little bit spicy or something. Yeah. Oh, it is quite peppery, isn't it? yeah, spicy. 물 마시네. 꽤 매운데요? 아, 괜히 씹은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하자면 뉴질랜드 자연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퀸즈타운에서도 얘기했지만 자연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있어요 이 나라에. 또한 이 케플러 트레킹의 또 다른 장점은 두 가지 호수를 만나볼 수 있다는 거예요. 테아나우 호수에서 시작을 해서 3일차 때는 이렇게 옆쪽에 마나포울이라는 호수거든요. 세 번째 모트라우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먹을 것. 이쪽에 2층 써야겠다. 그냥. 여기 마지막 산장. 아, 뷰가 너무 좋다. 진짜 산장이다. 산속 안에 있는 곳이고 또 바로 앞에 이렇게 마나풀이 호수도 있어요. 뒤쪽에 야 끝이다 끝이야. 호수가 잔잔해가지고 여기 나름 반영도 좀 비추죠. 이게 마나풀이 호수구나.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4월 말, 5월 초쯤 됐으니까 뉴질랜드도 거의 겨울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진짜 겁나 차. 근데 간만에 샤워하고 해서 기분이 좋네. 포테이토랑 라면. 화장실 같은 경우는 물을 내릴 수 있는 플러시 토일렛이거든요. 근데 내일부터 5월 1일 오프 시즌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잠길 겁니다. 이제 푸세식 써야 돼요, 밖에.
Maybe Busan? No. No. I get Jeju to Busan on overnight boat. But it was, what's it called? I want to say Gwangju, but it's not Gwangju. Oh, you mean you so many? Yeah, yeah, yeah. Your pronunciation is good. Nice, unbelievable. Left side. So you've got Korea like this. Yeah, it was down here, and then Jeju Island. Only 3 hours. Only 3 hours. It's like, but it's Jeollado area. Yeah, and then Busan's over. I took express. Yeosu. No. But I took express bus. Very comfortable. Comfortable express bus. Sometimes you can lie down. I d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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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good. Gaza. 4일차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은 아침에 좀 안개가 껴있네요. 이런 곳에 또 안개가 살짝 끼니까 분위기 있네. 이제 뭐 풍경들은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끼가 많이 껴있고 고사리가 널려있고 분위기 있어. 뭐가 보인 포인트지 원래? 안개 포인트 아니에요 여기? 분위기가 있다니까. 이것도 앞에 시끌벅적한 거 보니까 그 뉴질랜드 새 모녀가 앞에 있나 보다. 저 있네. 후! 아 얘들 진짜 귀여워. 산도 엄청 잘 탑니다 얘들. 뉴질랜드 세모녀랑 또 같이 걷고 있는데 그분들이 차로 저를 태워주신다네요. 원래는 태아나우까지 저는 걸어가잖아요. 모녀가 왜 걸어가냐고 거기까지 대체. 자기가 태워준다고 해서 컨트롤 게이트까지 라케플라 테긴까지 끝내고 시티는 차 타고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저 친구들이 또 자기 농장에 와야 된다고 이렇게 초대를 또 해줬는데 오늘도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저도 일단은 밀포드 사운드 트래킹 또 해야 되고 며칠 뒤에 카메라를 받아야 돼요. 기다려서 여기서 거기를 직접 가기에는 좀 애매해요. 왜냐면 완전 시골이어가지고 버스가 없답니다. 트래킹 끝나고 같이 이동하는 게 베스트긴 한데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어떻게 될지. 뉴질랜드 트래킹도 해봤고 했으니까 농장 생활도 한번 경험해보면 기가 막히긴 할 텐데 좋은 기회이긴 한데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애매하네요. 아, 고사리가 진짜 많다. 아, 이 사람들 차를 레인보우 비치에 대댔구나. 그럼 저도 여기서 끝나겠네요. 그렇구나. 뭐 오히려 좋아. 무릎 좀 회복시키고 밀포드 사운드 트래킹 걸어야 되니까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케플러 트래킹은 마무리가 되겠네요. 아, 3박 4일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편하게 왔네요. 그 새 모녀 때문에 캠핑장에 아주 손쉽게 도착을 했어요. 그거 아니었으면은 원래 한 4시간 정도 더 걸었어야 됐나? 근데 차 타고 금방 갔습니다. 편하게. 이야, 이거 오늘 안개가 엄청 심하니까 태아나우 호수도 반영이 제대로 비치네요. 이거 완전 그림이다. 헤어질 때 연락처 교환했고 최대한 가는 쪽으로 해볼게요. 히치하이킹을 해서 가든 어쩌든. 키위 농장 생활도 조금 궁금하잖아요. 일단 지금은 트래킹 끝나서 테아나오 타운으로 가고 있고 뭔가 좀 점심 좀 맛있게 좀 쫙 때리고 싶어요 지금. 비가 돈다, 비가 돈다. 코리안 치킨이랑 바오. 치킨이 너무 먹고 싶었어.
코리안 치킨 아니잖아. 튀긴 게 아니라 로스트네 근데. 이게 3박 4일 트레킹하면서 나온 쓰레기입니다. 라면 껍데기, 초코파이, 너트바 아니면 뭐 스프 껍데기 같은 거. 냄새나는 것도 없고 굉장히 가볍죠. 피오르드 왔으니까 피오르드 랜더랑 피오르드 라거. 오, 엄청 맛있어. 향이 너무 좋은데 이거? 뉴질랜드도 맥주를 좀 잘 만드나? 더 피오렌더라는 피자입니다. 이게 피오르드 국립공원이니까 이런 거 먹어야지. 아, 밥 좀 먹어야지. 탕수육. 맛있겠다. 아, 배부르다. 맛있네. 저렇게 두 개에서 $43? 한 35,000원 나오네요. 이때가 비수기다 보니까 가는 교통편도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결과 여기 Fieldland Outdoors Company 5월에서 10월까지 비수기 윈터 시즌에도 여기는 합니다. 이게 밀포드 사운드 트레킹 가는 교통편을 예약한 거예요. 트레킹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버스 타고 보트 타고 막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복잡합니다. 가는 게 좀 정리를 하자면 제가 있는 곳이 조만한 타운이거든요. 테아나오. 여기에서 밀포드 사운드 트레킹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테아나오 다운스라는 곳까지 버스를 타고 간 다음에 여기에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넘어가요. 글레이드 와프라고. 여기서 이제 트레킹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박 4일 동안 걸은 다음에 여기에 도착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또 나갈 때는 배를 타고 나가야 돼요. 이렇게 이쪽으로. 그리고 끝나면은 여기서 또 버스 타고 이렇게 와야 되고, 접근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고 나오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조금 번거로운 트레킹이긴 하네요. 그렇게 고립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의 손도 좀 덜 탔을 거고 때도 덜 탔을 거고 진정한 자연을 느끼기 좋은 그런 트레킹 중 하나입니다. 밀포드 트레킹은 53.5km고요 3박 4일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물론 뭐 맘만 먹으면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뭐 여기에 또 시즌이 있습니다. 트레킹하기 가장 좋은 시즌은 10월 달부터 4월 말까지 성수기라서 이때는 예약을 해야 돼요. 근데 예약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 비수기는 5월 1일부터 10월 중순까지입니다. 비수기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수기 때는 예약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먼저 자리를 선정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그런 선착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윈터 시즌을 보면은 춥고 습하고 눈이 있고 얼음이 있고 해가 짧을 거다. 그리고 눈사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구조물들이 좀 없어진대요. 이게 눈사태 일어나면은 망가지니까 중요 구조물들을 빼는 것 같고, 그리고 DOC 여기가 그 관리하는 부서인데 그 부서에서는 홍수라던가 눈사태 같은 거 위험에 더 이상 관리를 하지 않는다. 이 시기에는 장비 같은 것도 많이 사라지고, 이 기간에 이 트레킹하는 사람들은 장비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트레킹 경력자여야만 된대요. 웬만한 캠핑 장비들 있고 산 타는 거 경력이야 뭐. 일단은 겨울이 오기 전에 5월달 초니까 아직은 괜찮을 것 같고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원래 같았으면 밀포드 사운드는 예약을 못 해가지고 걷질 못하는 곳인데 어쩌다 보니 비수기 딱 걸려서 예약이 필요 없는 그때가 걸렸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선착순이라 꽉 차서 자리가 없으면 주방이라든가 이런 바닥에서 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쩌다 보니 밀포드 사운드 트레킹까지 시도하게 됐네요. 이것까지 하면은 뉴질랜드 3대 트레킹 중에서 2개까지 했으니까 제 뉴질랜드 여행 키포인트인 3개 중에서 오로라 했고 트레킹도 하고 그럼 마지막에 이제 온천만 남았죠. 수월하게 잘 가고 있네요.